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빙의 이해를 강의하게 될 이재빈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글로빙에 대한 개념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리눅스나 유닉스 기반 시스템에서의 배쉬쉘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습을 따라 하실 분들을 위한 것이지 굳이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글로빙에 대해 정의해보고 와일드카드 문자를 이용한 글로빙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글로빙 시 제한사항과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의 것들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로빙이란 파일 및 디렉토리 이름 패턴 매칭을 위해 사용되는 기능으로 와일드카드 문자를 이용하여 파일 이름 패턴을 지정합니다. 또한 글로빙은 파일 시스템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며 파일 필터링과 경로 패턴 처리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글로빙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와일드카드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타는 0개 이상의 임의의 문자와 일치합니다. 물음표는 1개의 임의의 문자와 일치합니다. 대괄호는 대괄호 안에 포함된 문자 중 하나와 일치합니다. 중괄호는 중괄호 안에 포함된 여러 문자열 중 하나와 일치합니다. 스타 두 개는 제의적으로 모든 하위 디렉토리와 파일을 포함하여 패턴을 일치시키는데 사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익스트글라브 옵션이 있는데 이것은 확장된 글로빙 기능을 활성화하는 옵션으로 배쉬쉘에서 다음과 같은 명령을 입력하면 활성화가 됩니다. 이것을 비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맨 아래에 있는 명령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익스트 글로버는 비활성화가 디폴트입니다. 익스트 글로버 옵션으로는 물음표 스타 플러스 우리에게는 골뱅이라고 더 익숙한 sign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설명하자면 우선 물음표 뒤에 패턴을 입력하면 패턴이 0번 또는 1번 발생하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 스타 뒤에 패턴을 입력하면 패턴이 0번 이상 발생하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뒤에 패턴을 입력하면 패턴이 1번 이상 발생하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assign 뒤에 패턴을 입력하면 패턴 중 하나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마지막으로, 느낌표 뒤에 패턴을 입력하면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과 일치합니다. 다음으로는 제한사항과 주의사항입니다. 우선 예외 문자 처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의미를 가지는 문자들을 일반적인 문자로 취급하는 방법입니다. 백슬래시를 사용하는 방법과 작은 따옴표 또는 큰 따옴표로 감싸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로빙의 제한사항과 글로빙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로는 숨긴 파일, 대소문자 구분 등이 있습니다. 이제 여태 설명한 것들을 바탕으로 실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디렉토리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다음, 이 디렉토리 안에 파일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 파일들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ls *a를 입력하게 되면 a로 끝나는 모든 파일이 매칭됩니다. 다시 ls *a*를 입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는데 a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파일들에 a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스타가 어떤 문자나 문자열이든 대체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스타 자리에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도 됩니다. 다음은 물음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게 되면 이에 입맛 출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또 입력하게 된다면 세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물음표는 어떤 문자든 한 개를 나타내며
파일 이름이나 문자열에서 해당 위치에 어떤 문자가 있어도 매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음표는 스타와 다르게 무조건 한 개의 문자를 나타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대괄호입니다. 이것은 괄호 안에 나열된 한 문자와 일치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게 된다면 우리는 a.txt, b.txt, c.txt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대괄호는 대괄호한 문자 범위에서 어떤 하나의 문자와 매치될 수 있는 와일드카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괄호입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게 된다면 file.md와 file.txt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이두 파일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것을 입력한다면 에러가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중괄호가 중괄호 안에서 나열된 문자열 중에서 하나와 매치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더블 스타입니다. 현재 하위 디렉토리와 파일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을 입력하게 된다면 에러가 뜨게 됩니다. 한번 윗 디렉토리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방금 입력했던 것과 똑같이 입력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출력되게 되는데 이것들은 재기적으로 하위 디렉토리나 파일에서 확장자가 .txt인 모든 파일과 매치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위 디렉토리나 파일을 출력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트 글로벌 옵션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직전에서 더블 스타를 실습하는 과정에서 윗 디렉토리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래 디렉토리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익스트 글로벌 옵션이 켜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하게 된다면 익스트 글로벌 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익스트 글로벌가 켜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디폴트로 이것은 꺼져 있으나 설정을 통해서 디폴트로 켜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꺼져 있다면 shopt-s ext global을 입력하게 된다면 이 옵션이 켜지게 됩니다. 이제 ext global 옵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음표 뒤 패턴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게 된다면 파일 1.txt, 파일 2.txt, 파일 3.txt, 파일 4.txt, 파일 .txt가 출력되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입력하게 된다면 파일 1.txt, 파일 2.txt, 파일 3.txt, 파일 .txt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일 4.txt는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입력하게 된다면 파일 11.txt, 파일 2.txt, 파일 .txt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1, 2, 3, 4와 1, 2, 3, 그리고 11과 2를 패턴으로 집어넣었는데도 불구하고 file.txt가 계속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음표 뒤 패턴을 입력하게 된다면 패턴이 0번 또는 1번 발생하는 부분과 일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에 배웠던 와일드카드 물음표와 같이 물음표 한 개에 한 개의 문자만 올수 있습니다. 대신 다른 점은 아무것도 안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터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게 된다면은 파일 11.txt, 파일 12.txt, 파일 1.1.txt, 파일 21.txt, 파일 22.txt, 파일 2.txt, 파일 .txt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터디 패턴이 0번 이상 발생하는 부분과 일치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는 플러스 D 패턴입니다. 이것은 스타와 다르게 위와 같이 입력하게 된다면 file.txt는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플러스 D 패턴은 최소한 한 개라도 나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sind의 패턴입니다. 이것은 방금 전 실행했던 물음표 뒤 패턴의 출력에서 file.txt를 뺀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면 우리는 file.txt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sind 패턴은 패턴 중한 개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만 출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느낌표 뒤 패턴입니다. 이것은 패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출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입력하게 된다면 파일 1.txt, 파일 2.txt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예외 문자 처리에 대해서 실습해 보겠습니다. 파일 이름에 와일드카드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문자 자체로 사용하고 싶을 때, 와일드카드 문자를 포함한 특정 문자를 매칭하고 싶을 때 예외 문자 처리가 우리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예시는 와일드카드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문자 자체로 사용하고 싶을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이 파일 물음표.txt 파일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ls-al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방금 입력했던 파일 물음표.txt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음표를 와일드카드로 판단해서 생성하지 않은 것인데 우리는 여기서 파일 backslash 물음표.txt를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똑같이 ls-al을 한다면 맨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일 물음표.txt 파일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일과 물음표 사이에 저 기호는 backslash라는 기호로 보통 엔터키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백슬래시 말고도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 가지고 생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일 물음표.txt 파일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ls-al을 실행한다면 우리는 파일 물음표.txt 파일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와일드카드 문자를 포함한 특정 문자를 매칭하고 싶을 때 방법입니다. 우리는 대괄호 abc.txt를 생성하고 싶을 때 위와 같이 실행하게 된다면 생성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신 위와 같이 입력하게 된다면 우리는 보시는 것과 같이 대괄호 abc.txt 파일을 생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글로빙의 제한 사항과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 q, pp, pq, pqp라는 파일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무브를 통해서 p를 .p로
이름을 변경해 줍니다. 이제 점피라고 변경하게 된다면 P 파일은 숨긴 파일이 됩니다. ls 별표 P를 한다 하더라도 .p 파일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ls -a를 통해서 .p 파일이 숨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소문자 구분입니다. 우리는 a.txt, b.txt, c.txt를 생성하였고, 다음과 같이 입력하게 된다면 a.txt, b.txt, c.txt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대문자로 다음과 같이 입력하게 된다면 에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글로빙은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